이게 원활한 장 건강을 위해서는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효소가 충분해야 이 대장에 잔류해 있는 찌꺼기들을 잘 분해해서 배출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카무트 효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카무트에 또 세 종의 균주를 넣어서 발효를 했기 때문에 소화와 장 건강 모두 잡을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건데요. 그래서 카무트만 섭취했을 때보다 이렇게 카무트 효소를 섭취했을 때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이왕이면 식이섬유에 효소까지 챙기고 장정혜 씨가 정말 카무트 효소를 제대로 잘 챙기고 계셨네요. 사랑하는 조카들아, 잘 들었지? 부모가 다 알아서 좋은 거 챙겨주는 거니까 열심히 먹어, 알았지? 네. 맞습니다.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, 이런 말도 있잖아요. 네네.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효소 양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데요. 노년기에는 청년기보다 소화효소의 분비량이 최대 50%까지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줄어드는 이 체내 효소 외부의 식품으로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래요.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게 뭐 한두 가지가 그렇죠. 아니잖아요. 체내 효소가 줄어드니까 따로 챙기는 게 좋다는 거죠? 네, 네 그렇습니다. 이 장정희 씨가 챙겨 드시는 카무트 효소는 소화뿐만 아니라 대사를 도와서 배출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카무트 효소의 배출 작용에 대한 실험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한쪽 페트병에는 물과 식빵을 넣었고요. 다른 한쪽에는 물과 식빵 그리고 여기에 카무트 효소를 추가로 넣고 관찰을 해봤습니다. 2시간 정도 경과를 했을 때 물만 넣은 쪽의 식빵은 별다른 변화가 없어요. 그런데 카무트 효소를 함께 넣은 식빵은 이게 잘 녹아서 배출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것은 카무트 효소가 식빵을 잘 분해를 해서 일단 필요한 영양물질들은 잘 흡수가 되게 하고 또 장 내에는 불필요한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게 해서 배출이 잘 되게 도와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야, 저거 보니까 그냥 쑥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그냥 속이 뻥 뚫려 시원하게 보이네요. 네네. 이처럼 원활한 소화와 배출로 장 건강이 개선이 되면 장 질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. 실제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들에게 6주 동안 카무트 식단을 섭취하겠더니 복통, 복부 팽만감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그러면 배출이 잘 되면 장 건강뿐만 아니라 생각나는 게 또 있어요. 배출을 잘해서 몸에 쌓이지 않으니까 살도 안 찔 것 같고 막 그렇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체내에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이제 신진대사가 잘 되질 않으니까 그야말로 이제 지방이 쌓이기 쉬워지고요. 특히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이 증가하게 됩니다. 정상 체중과 비만한 사람의 소화효소의 양을 비교를 해봤더니 실제로 비만한 사람의 소화효소 양이 더 적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맞는 것 같아요. 저도 그 카무트 효소를 챙겨 먹으니까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건지 변을 잘 보는 건지 그렇어요. 그 좋은 것 같아요. 뱃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. 실제로 이 카무트 섭취가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.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의 결과 카무트를 16주 동안 섭취하게 하자 체지방량이 3.7% 감소했다고 합니다. 그럼 카무트가 장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 거네요.